자, 오늘은 마크로에 왔어요. 마크로에 온 이유가 막걸리를 싸게 팔아서 오늘 막걸리 가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박스 사면 두 잔이잖아. 바이 원 카톤 하이네켄 투 하이네켄. 아, 코로나 31.10. 호가겐이 싼 것 같은데? 30분. 뭐 주류 백화점 이런 데 갈 필요 없이 막걸리에서 사면 된다니까? 인기 있는 맥주. 이거는 못 보던 맥주인데? 세 개 사면 한 박스 공짜. 근데 박스에 작네 이건. 이것도 맞다나? 우산을 공짜로 주네. 와인은 잘 안 먹어. 어? 테이블이 되는 다섯 박스를 사야 돼? 테이블이 되는 이게, 아씨. 아, 근데 폐작스럽다, 이거. 아이스박스. 다섯 박스 사기에는 좀, 한 박스 얼마인데? 14불 50. 싸네? 원래 15불 하는데, 우리 공장 앞에. 호가겐. 타이거 이거 이렇게 조그만 걸로도 나왔네? 6.75불이라고 딱 적혀있어. 스페셜. 근데 701엔 5센트씩 더 빠져. 어, 진짜? 내가 이거 크리스탈 3,000일식이잖아. 어. 거기 앞에서. 지금 7.2면은 더 싸, 3,000일. 그렇네. 이, 저 싱하도 우리 공장에서 15불이잖아. 14점 몇 불이야. 이걸 보러 왔지? 어. 1.9네? 훨씬 싸네? 어. 이거 100개 나와요. 이게 단가봐. 다 사갔지. 톡쏜. 톡쏜 안 먹어. 톡 쏠 것 같아. 여기 소주도 싸지요. 아, 오늘 뭐 1.6. 뭐 한 병을 샀어? 아니. 이게 다 빼야지. 박스는 안 빠져? 이렇게? 빠지네. 근데 이게 비닐로 안 빼서 잡아당겨. 하려니까 귀찮아서 들고 가기 힘들어서 두 박스 그냥 사기로 했습니다. 여기 위에 있나봐. 여기는 막걸리가 재고라서 가격이 싼 것 같습니다. 한국마트처럼 가격이 오르기 전에 두 박스를 구매하려 합니다. 집에 이렇게 쭉 쌓아두고 사면 진짜 좋겠다. 나의 막걸리 때문에 이렇게 온 거야. 아, 이게 막 가는 거라. 몰라? 아, 뭐야, 얘를 올린다는 얘기야? 지게차 운전 기술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. 2017년 말 문을 연 마크로는 태국에 100개 지점이 있는 캄보디아 최초의 대형 할인점입니다. 태국인 시안 마크로와 리옹팟 그룹의 합작 회사로 캄보디아 중소기업, 도매업, 음식 공급 업체 등이 내놓은 식품과 그 외 다양한 만여 개의 상품들을 판매합니다. 잘한다. 나의 막걸리는 어디 있나? 아, 이런 것도 있네. 애기도 있네. 요즘 캄보디아 젊은 친구들은 기술도 많이 좋아지고 제품이 어디 있는지도 잘 숙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희 공장 직원들도 빠리빠리한 친구들이 있는데 공장 업무가 3D 업종, 더럽고 위험하고 어렵다 보니까 좀 근무하다가 에어컨 나오는 오피스 업무로 가곤 합니다. 아이, 고마워. 저도 이런 시원하고 깨끗한 곳에서 일하고 싶겠죠. 아, 저 밑에 있어. 있는 하이. 내가 오겠다. 어? 네, 저거.
훨씬 싸네. 이거 원래 15불인데 지금 13점. 아니 아까 7점이었잖아 12개. 그렇지. 어. 여기는 액추얼 프라이스가 14.50인데 13.90으로 판 거잖아. 어, 안 되겠다. 큰 걸로 사. 일반 타이거 맥주가 공장 주변에서 15불인데 가자 저쪽으로 끌고 가. 마크로에서는 12.6불이어서 어? 제 것도 하나 구매했어요. 캄보디아의 어? 대형마트가 들어오고 재래시장이나 영세의 소상공인 매출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지금 마크로 매장이 프롬펜과 씨엠립 두 곳만 운영 중입니다만 올해 중으로 마크로 매장이 두 개가 더 생긴다고 합니다. 캄보디아 생활 여건이 나아져서 좋기는 하지만 캄보디아의 부의 양극화도 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